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그래 잉대리. 그렇게 알고 그 잉대리가 조금 힘 좀 써주게. 네 알겠습니다.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. 그래. 아 이럴 수가. 내가 인도를 가야 된단 말이야. 내가 기러기 아빠라니. 잉대리님 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? 요사원 그게 다름이 아니고 그 부장님께서 나보고 이번에 인도를 다녀오라고 하네. 인도요? 인도면 엄청 멀잖아. 얼마나 가기 싫은데. 아유 그거는 잘 못 들었는데 저번에 그 김대리님 기억나지? 아직 못 돌아오셨죠. 간지 딱 3년이네요 지금. 그러니까 김대리님은 유럽에 갔는데 우리 회사 출장 가가지고 3년 동안 못 돌아오셨다고. 아우 그러면 잉대리님도 적으면 2년. 아니 어쩌면 잉대리님도 거기서 뼈를 묻어야 할 수도 있겠네요. 뼈를 묻어야 된다고? 아유 집에 자식들이 있는데 어여쁜 아내와 이거 어쩌면 좋지. 뭐 어쩔 수 없죠. 상부 지시니까 힘내세요. 내가 기러기 아빠라니. 이거 우리 여보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지? 내가 인도로 출장을 간다는 걸 알면은 여보가 많이 슬퍼할 텐데. 그래도 회사에서 시키는 거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무조건 가야 되긴 할 텐데. 아 아빠 왔다. 아빠. 요리야 어이구. 어이구. 아빠가 재밌어. 오빠가 나 여기 꼬집고 맛있어. 아이 그랬어? 너 요리를 괴롭히면 어떡해? 어? 뭐 좀 괴롭힐 수도 있는 거지 뭐. 재밌는데 왜 말려? 아유 애들이 벌써 이렇게 다 컸구나. 이제 애들이랑 장난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겠지. 여보. 아? 왜요, 여보? 여보, 내가 아주 여보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는데.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? 뭔데? 이거 애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. 여보만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. 알겠지? 아유, 뭐길래 그래요? 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? 엄마. 응? 저는 드라마 지금 시작했어. 너? 시작했다고? 그럼 나 드라마 봐야 돼. 여보, 조금 이따 밥 먹고 나서 얘기하자. 나 드라마 봐야 돼. 드라마? 엄마, 저 아저씨는 바람 핀 거야? 아이 그럼 불륜을 저지른 거지. 와이프를 냅두고 출장을 가가지고 저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거야. 진짜. 해외 출장 가겠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. 저거 다 불륜 저지르려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라고. 아니 그러니까 출장은 핑계고 다 저렇게 불륜 저지르려고 그러는 거야. 아니 맞아요. 맞아요. 출장 진짜 나쁜 거래 그럼. 나쁜 거네. 사람도 아니야. 여보 애들아 난 사실 말할 게 있는데 아주 진지한 얘기야. 뭐야? 드라마 끝났다. 드라마. 여보 내 말 좀 들어봐. 뭔데요? 드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. 사실 말이야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발령받았어. 출장? 좋아 봐. 불륜 그런 거 아니야 진짜라고. 이번에 부장님께서 인도로 언제까지 다녀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짧으면 2년, 길면 평생일지도 모른다고. 평생? 이제 나는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거야. 어떡하지? 여보 괜찮아요. 요즘에는 화상 통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다 잘 돼. 여보 없으면 나 어떡하지? 뭐야? 이거 우리 아빠 못 보는 거야 이제? 아빠 휴가.
아빠 죽어 죽지 마. 아니 평생 못 보는 건 아니고 길면 5년 정도 못 볼 거야 얘들아. 보고 싶을 거야 얘들아. 보고 싶을 거라고. 아빠 아빠 바둑아 이제 아저씨는 이 집에 잘 못 올 것 같아. 몇 년 동안 이제 인도에 가 있어야 되거든.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잘 챙겨주고 밥도 잘 먹고 잘 지내야 된다. 아이고. 아 여기 이제 맨날 현관문에 퇴근하고 현관문 열면은 애들이 아빠 왔냐고 항상 반겨줬었는데 이제 그 모습도 못 보겠구만. 그리고 맨날 이 부엌에서 여보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줬었는데 아휴 이제 그 모습도 못 보겠네. 그리고 가족사진 참 이쁘게 나왔네. 아휴 지금 애들이 다 잘 자고 있을려나. 아예 불을 안 끄고 자 애들이. 토끼님 아, 애들이 아직 이렇게 어린데 내가 인도를 가야 되다니. 애들도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잘 못 자겠지. 아빠 걱정이야 말이야. 아, 애들이 이렇게 잘 잔단 말이야. 아유. 어쨌든 애들을 위해서라도 인도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기러기 아빠가 돼야겠다. 아이고 태태기한테 그리고 또 인사도 마지막으로 해야겠네. 태태가! 자니? 아니야 안 자고 있었어. 그래 형 이번에 인도 가는 거 아까 들었지? 형 이번에 인도에 가면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네가 나 대신 애들한테 좋은 아빠 역할을 해줘야 된다. 알겠지? 알겠어. 내가 형 대신 집에서 애들 훈계도 하고 애들 심부름도 시키고. 아이 그러면 안 돼. 하여튼 나 없는 동안 취직도 하고 알겠지? 알겠지 형. 게임도 그만하고 게임도 안 하고 취업도 하고 형 없는 동안 내가 형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지낼게. 그러니까 형도 가서 우리 잊지 말고 열심히 돈 벌어와. 그래 너 아직도 인터넷 방송하는 거 아니지? 아니 애들 걱정이다 걱정이야. 아 어쨌든 알겠어 잘 자고. 그래 잘 지내 태태가. 이제 내일 출근하려면 자야겠지. 여보 자 여보 내가 어디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그렇게 서럽게 울어? 여보 나 잘 다녀올게. 돈도 열심히 벌고 저기 가서 편지도 많이 쓸게. 알겠지? 영상통화도 많이 걸고. 알겠지? 잘 자. 아빠가 이번에 인도 가면 애들이 아빠 생각 많이 하겠지? 아이 그럼. 그니까 화장통화도 많이 걸어요. 알았죠? 알겠어. 여보 나 이번에 잘하고 올게. 돈 많이 보낼게 여보. 아유 최고다 와. 여보 사랑해. 사랑해. 아 이제 짐도 다 쌌고 여권도 챙겼고 이제 인도 갈 준비만 하면 되겠구만. 우리 사원들한테 인사도 하고. 요 사원. 임대리님. 아 이번에 이 회사에 내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겠지? 아 물론이죠. 조심히 다녀오세요. 여러분들도 잘 지내세요. 네.
저 이번에 인도 갑니다, 여러분들. 혹시 부장님이 저 찾았나? 날 찾았나? 아, 잠깐 오라고 하시긴 하셨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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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들어오게. 아. 아, 부장님. 어, 그래, 그래. 아, 이번에 그 가족들이랑도 이제 인사도 했고, 여권도 챙겨 왔고, 이제 인도 출장 갈 준비 네, 완벽하게 했습니다. 네. 자, 인도? 아, 네, 네, 네. 이번에 인도를 가서 오늘 열심히 한번 기러기 아빠 해보려고요. 자네 지금 장난하는 건가? 에? 그게 무슨 말씀? 지금 해외 출장 갈 시간을 잊고 내가 너 일지시한 거 처리할 시간을 없고 말이야. 너 인도 여행을 가? 아, 뭐 무슨 소리야? 인도 여행이라뇨? 분명히 부장님이 저번에 그 인도 뭐라고 하셨잖아요. 인도 가시라고 저번 출장 가라고요. 응? 뭔 소리 하는 거야, 자네 지금? 어? 분명히 오늘인데? 오늘 인도 출장 가는 날인데?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는? 나는 분명 인도 카레를 말이야. 인도 카레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자네 고향인 공주에 가가지고 팔라고 하지 않았어. 그러니까 그 공주에서 가서 팔 수 있도록 자네한테 출장을 가라고 하지 않았나? 아,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카레가 들어왔고 그 카레를 가지고 공주로 가서 카레를 판매하라는 말씀이신가? 그래, 그래. 도대체 이 사람이가 안 되겠구만. 벌써 깜빡깜빡해서. 아예 그럼 제가 그럼 뭐 인도를 가는 거예요? 공주를 가는 거예요? 당연히 공주지. 인도는 무슨 엥. 아, 그럼 공주에서 며느리 따오는데요? 공주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데도 아니고 한 하루 이틀 갔다 오면 되지 않겠나? 아, 공주로 출장을 가는 거였어요? 네? 난 분명히 인도라고 들었는데. 어허, 잉대리, 이거 참, 빨리 나가! 아니, 이럴 수가! 아니, 이럴 수가! 아니, 무슨! 아니,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? 아니, 그렇게 울었는데. 아이, 뭐라고 말해!